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비디오를 찍습니다. 이메일에 조금 개인적인 그 정보들이 좀 있어서 제가 블러아웃을 했고요. 참조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약을 좀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이 질문자께서 그 과거 히스토리도 저한테 좀 적어주셨는데 저보다 좀 선배님이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학습이라는 것도 계속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른들이 뭐밥 숟가락 놓으면 죽는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뇌를 계속 쓰고 계속 스트럭을 해야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 뭔가 자라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지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게 있으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나의 어떤 심장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일단 저보다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 자퇴를 하시고 다시 건축학과로 입학을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뭐 S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지금 인사팀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뭐 사실 보니까 이름만 되면 알만한 회사에서 이제 인재 양성팀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디자인 쪽으로 하시려고 하다가 엔지니어링 회사 쪽으로 들어가셨고, 그 회사에서 설계 쪽이랑 약간 거리가 멀수 있는 인사팀 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쪽, 이제 데이터에 관심이 많고, 특별히 데이터 시각화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통해 비즈니스, 꼭 이제 HR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 군데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산업과 콜라보를 하고, 데이터 아트 분야 쪽에도 이제 관심이 많고, 본능적으로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그런 바운더리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 파이썬으로 하는 것이 좋냐, C샵이 좋냐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가치 창출 분야 관심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민세희 교수님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해주셨고, 세 번째 질문으로는 데이터 분야 생태계 네트워크 확장.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디자이너인데 약간 그 데이터 쪽 관련돼가지고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하시고 어떤 그 새로운 산업과 기존에 있는 산업과 인터섹션을 찾아서 하고 싶은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하셨고 열정도 있으시고 인사과라든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데이터 드리븐하고 뭔가 인사도 사실 데이터 드리븐이죠. 인사를 하려면 뭐 그냥 너 마음에 들어, 너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안 되잖아요. 데이터에 근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사의 어떤 내부적인 인사라고 하면은 대외적인 것보다는 대내적인 것들을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인 거지. 회사의 어떤 그 뭐가 필요할지, 뭐가 필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에 대한 그 도메인 날리지는 누구보다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하나의 어떤 오피니언으로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명확한 것 같아요. 예, 파이썬을 공부하세요. 파이썬. 사실 C샵을 공부하면 좋긴 좋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구를 하려면요, 달리기도 잘해야 되고 슛도 잘 써야 돼요. 팀워크도 좋아야 되고 주변도 잘 살펴야 되고, 그런 것처럼 그 데이터를 다룬다고 친다면 파이썬이 됐던 C샵이 됐던 뭐 어렵지 않게 궁극적으로는 하실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어. 저도 하다 보면 뭐한 10개 정도 랭귀지 쓰는데 조금씩 다 달라. 근데 결국에는 하나의 언어만 제대로 파면 나머지 게다그 나물에 그 밥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기까지 가실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파이썬이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데이터 쪽을 다루신다 하니까 데이터 프로세싱 할때 굉장히 편해요. 정말 편해요, C샵에 비해서. 왜냐면 타입이 없기 때문에, 뭐 장단점이긴 하지만, 데이터를 다루는 많은 라이브러리와 이그젬플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파이썬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쓴다. 많은 사람이 쓴다는 거는 그만한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그만큼 많은 트러블슈팅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3D 프로그램도 사실 제가 한창 공부할 때는 막 사양길에, 그때 당시는 모르지. 근데 공부를 해놨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져버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뭐 광파 같은 거, 라이트 웨이브라든지. 몇몇 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쵸? 물론 도움은 되죠. 그게 다른 툴들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긴 되는데 자체적으로 없어져버리면은 약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한 거니까, 에너지를 낭비한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사실 어느 언어를 공부하든 다 동일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썬을 공부하시는 게 좋다. 제가 파이썬에 대한 그 다른 비디오 링크들이 있거든요. 비디오가 한 400, 한 20, 30개 올라가 있는데 이제 파이썬에 관련된 것들을 서치해가지고 제가 참조 레퍼런스를 달아드릴 테니까 저희가 파이썬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이 다음 비디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댓글 쪽을 참조해 주세요. 제가 링크를 그쪽에 달아드릴 테니까. 그래서 파이썬은 그러하고 좀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파이썬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확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 아트 쪽까지 생각을 하신다는데, 그러면 파이썬에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라이브러리는 그런 쪽 용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숫자를 이해하기 위한 시각화 용도예요.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거나 내 용도에 맞게끔 어떤 그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시각적 마이닝을 하려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는 파이썬은 적합하지 않아요. 만약에 파이썬 쓴다 하더라도 파이썬 캔버스나 뭐 파이썬 오픈GL 같은 것들을 해야지 좀더 자유로운데, 그거는 제약이 좀 많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 파이썬으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라든지 기본적인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 어나리시스라든지 그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하는 관점에서는 무조건 파이썬으로 가는 게 맞고, 시각화 쪽의 관점으로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뭐 타입스크립트, 웹 쪽, D3, 뭐 3JS, 뭐 캔버스 API, 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비주얼라이제이션 트렌드는 웹 쪽으로 많이 하니까 그 타입스크립트라든지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의 라이브러리들이 좋은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비디오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찾아서 한번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시각화 쪽은 좀 뜯어서 따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야, 이거 코딩 이거 하나도 힘든데 제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네? 언제 다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럴 때는 사실 과거에 저희 경험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처음 그 3D 쪽 공부했을 때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었어요. 우리가 3D를 왜 해야 돼? 3D도 사실 야, 하나만 하면 되지. 저쪽까지도 할 필요가 있나? 렌더링 엔진도 또 따로 공부해야 돼? 이런 것들이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 보면은 어쨌든 다 하잖아. 스케치업도 다 하고 막 렌더링도 걸고 뭐 라이노도 하고 그라스호퍼도 다 한단 말이야, 학생들 보면. 그런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디자이너들이 코딩을 하나라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친다면 되게 잘한다고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디자이너들이 코딩을 한다는 건 사실 지금 at the moment에서는 사실 이렇게 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 산업,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상황과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 공을 쫓아가지 말고 공이 갈 방향으로 여러분들 치고 나가서 그 인터섹션에서 꽃을 피워야 된다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상상을 해보자고. 이 트렌드로 갔을 때, 이 속도감으로 갔을 때, 분명히 언어 하나, 두개 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걸 거예요. 여러분들 건축학과 졸업했으면 포토샵 누구나 다쓸수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 누구나 다쓸수 있어요. CAD 누구나 다 해요. 도면 다칠수 있어요. 3D도 다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불과 15년 전, 20년 전에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스킬셋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요즘 다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결코 이상한 게 아니다. 준비하셔라. 준비하셔가지고 그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유난히 돋보이게 그 시장을 좋은 마켓에서 그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실력을 갖추고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그때 당시에서 나 이것도 해야 돼. 회사 잘릴 것 같아. 아 진짜 맨날 야근시켜. 아, 괴로워 죽겠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모든 그 스킬셋과 경험들을 딱 갖추고 아 들어와 들어와. 다 내가 코딩으로 짜고 누구보다 더 유난히 돋보이게 일하고 실력 발휘해가지고 더 좋은 높은 연봉으로 진학이라든지 다른 거 해외 취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누구보다도 경쟁했을 때, 아,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얘 뽑아야겠다. 이런 식의 되게끔 스스로 좀 디자인하셔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시면 좋다. 그리고 이게 나이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생각했을 때 이런 거 있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더 멋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미 경력을 갖추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이런 실력적인 부분들이 지혜로운 측면이 갖춰진 부분들과 화학 반응이 났을 때 그때는 더 무시무시한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나이 상관하지 말고 항상 젊게 트라이하고 도전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생깁니다. 에너지가 따라오고 주변 환경도 따라와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저희 경험을 좀 공유해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데이터.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가치 창출 분야. 예. 그래서 어떤 다양한 산업
군과의 콜라보, 예술 분야. 아, 이건 약간 제가 첫 번째 질문했던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맞아요. 이게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것까지는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뭐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디자인 백그라운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걸 가지고 좀더 이렇게 어떤 시각적인 어떤 마이닝, 데이터를 단순하게 어떤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어떤 더 많은 의미를 줄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로, 시각적 가치로 혹은 공간적 가치로 창출해내는 게 항상 욕구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각적인 툴들을 좀 어떤 부분이 전문화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툴에 상관이 없는 게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멤버십 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멤버십 하시는 분들 오시면 제가 이제 1대1로 채팅으로 상담을 해요. 같이. 뭐 필요에 따라서 전화도 할 때도 있고요. 하면서 각각 개인 개인이 원하는 부분들과 개인 개인에 맞춰서 제가 이제 나름 컨설팅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새로운 건 아니고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놓은 비디오들 이제 이거 먼저 보시고 이거 보시고 약간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고 질문 있으면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떤 분들은 그냥 라이노 파이썬에서 데이터 프로세스도 다 하고 거기서 시각화도 할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게 내가 회사에 들어가거나 프로젝트에 맞춰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어떤 용도에 맞춰서 플랫폼에 맞춰 가지고 그냥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저희 NJ 채널에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 엔드 유저로서의 어떤 그 역량보다는 정말 엔지니어로서 정말 이 디자이너가 툴의 제한을 받지 않고 툴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오해를 낳거든요. 그럼 발전이 없어. 예. 그래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약간 좀 해커의 마인드로 데이터라든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려면 결국에는 코딩을 좀 깊게 들어가야 되고 그 지금 당장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 공부를 하시면서 시각화 쪽툴 혹은 지금 라이노나 그라스호퍼도 하실 수 있다 하시니까 거기에도 파이썬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전 사실 권해드려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시고 분명히 그런 인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포트폴리오나 그런 기술 혹은 이런 관심사들 세팅을 해놓고 있으면은 주변에 점점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으러 올 거야. 연락이 올 거야. 그때 기회를 꽉 물어댄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데이터 분야의 생태계 네트워크 확장.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머릿속에 바글바글한 게 제가 컨퍼런스를 우리 그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쓰임이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쓰임이 이제 데이터인데 이제 그거를 제가 막 추진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거 찾아 떠나고 떠나고 떠나서 결국 오면은 파운데이션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본적인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컴퓨터를 쓴다는 거는 뭔가를 계산하는 거고 뭔가를 계산한다는 건 결국 데이터예요. 결국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구석기 시대부터 여러 가지 관점으로 툴을 개발을 해왔는데 결국 그 툴들도 다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툴들이라는 거죠. 그럼 과거의 피지컬한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의 디지털 데이터들, 수많은 데이터들, 형이상학적인 데이터들까지 결국 이런 데이터들을 디자인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 있죠. 뭐 환경적에도 데이터가 있고요. 에너지에도 데이터가 있고 뭐 프로덕트 레벨에도 데이터고 건축에서도 데이터가 있고 어떤 형태든 어떤 스케일이든 간에 데이터가 다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데이터를 추출해내고 정량화, 정성화시켜서 계산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도 갖고 있고 이것들이 과연 디자인에 접목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오퍼튜니티가 우리 디자이너들에게 있을까? 이게 사실 저희가 준비하는 컨퍼런스의 이제 첫 번째 컨퍼런스의 이제 목적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이 데이터라는 거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막 여기저기 떠들지만 결국 저도 이거 데이터로 보거든요. 데이터 어떻게 모을 거냐? 데이터 어떻게 프로세스할 거냐? 거기 나온 인사이트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다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예요, 결국에는. 이게 뭐 다양하게 이제 산업군으로 키워드로 나올 수 있는데 핵심을 탈탈탈 쳐서 들어가 보면 다시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있는 어떤 디자이너들의 결국 그 오퍼튜니티는 어디 있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좀더 약간 한 걸음 두 걸음 스텝백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질문자 같은 경우도 엔지니어링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 또 공간 창조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그 시각화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그런 리액션들 이런 것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오케스트라할 수 있는 나의 40대, 50대, 60대, 요즘은 진짜 60, 70, 80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의 나의 아이덴티티는 뭘까? 과연 난 그때 어떤 전문가가 되고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는
논하고 있을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과거의 것을 보세요. 아, 내가 이런 이런 작업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이런 레시피를 갖고 이렇게 화학 반응이 났을 때는 아마도 이런 사회에서는 이 지점에서 나는 내가 할 말이 많다. 이 지점에서는 내가 정말 그래도 전문가가 돼서 사회에 이런 데디케이션을 하겠다. 후배들과 선배들과 이런 데디케이션과 이런 이그젠플들, 사례들을 한번 남겨보고 싶다. 이런 걸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려보시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테크놀로지와 기술들을 조금 조금씩 장착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다 도구입니다. 예, 툴도 도구고요. 코딩도 도구고 데이터도 도구고 결국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이 도구들을 갖고 내가 뭘 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도메인이에요.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건 하나의 방법론이고 생각하는 어떤 방법들 어떤 하나의 행위, 디자이너들에게 쓸모있는 도구로 손에 잡힐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디다 어플라이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 저처럼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들이 산업에서 어떻게 어플라이 될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이 도구 없이 그 분야의 어떤 정점을 찍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들을 하는 방법들을 이거 도구로 바꾸는 거야. 마치 이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드론이 우리 일상에 깊게 침투하면 그때는 더 이상 차를 타지 않을 수도 있겠죠. 드론이 자동차를 리플레이스 하듯이 내가 기존에 이 도구 없어도 잘하는 게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그 방법론이 있었고. 여러분들 컴퓨테이션, 머신러닝 이거 새로운 도구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스태티스틱이고 다 매스메릭 그 프로바빌리티 여기서 그냥 다 이미 세팅이 된 거예요. 막 중세시대 누구가 다 만들어 놓은 것들 갖고 와서 그냥 임플멘테이션만 한 거야. 그 도구에 맞춰가지고. 그런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계시는 뭐 디자인, 뭐 인터랙션, 뭐 환경, 뭐 서스테이너블 빌딩 에너지 구조 뭐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있을 거예요. 뭐 프로덕트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들을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사회에 더 임팩트가 있어요. 예, 이런 툴들을 쓰고 여러분들 이렇게 좀 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활용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다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도 여전히 무게중심을 잘 잡고 밸런스를 맞추면서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선배님이신 것 같은데 제 주변에도 사실 두 부류로 갈리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또 다른 한 부류는 내가 왜 처상이 이런 건지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뭔가 계속 스트러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 후자가 정말 에너지도 넘치고 진짜 환경도 거기에 맞춰서 풀리는 것 같고 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정말 노력하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들은 사실 20대 청년들보다 더 대단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학력 뒤에 숨지 말고 간판 뒤에 학위 뒤에 뭐 경력 뒤에 나의 어떤 사회적 위치 이런 뒤에 숨어가지고 뒤짐지고 에헴하면서 그런 시대는 갔어요.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스트럭을 하시면서 그런 어떤 실력을 쌓고 호기심과 서로 리스펙트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마치 00년생들이 세상이 그 트렌드를 바꿨듯이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지 않나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계속 스트럭을 하다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계속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반대급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